여러분들 이제 EJ 프로님과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저와 같이 최고 속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시속과 와트를 네. 한번 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랑님이 엉덩이를 못 들기 때문에 저도 안 들고 네. 같은 또 클리슈즈 또 신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자존심의 대결. 네. 근데 죄송합니다. 리벤지 매치. 대충 이제 프로 선수분들 네. 몇 킬로 찍습니까? 프로 선수님들 오셔서 목표는 한 7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속 60 정도는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엉덩이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앉아서 하신대요.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또 속도가 또 감안됐고 그렇죠. 네네. 그럼 저는 몇 킬로 정도 나와야 이제 리더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한 거의 프로님에서 한 5킬로에서 많게는 10킬로까지는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한 55 정도. 제 프로님. 예. 저번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더 어렵죠. 이게 균형 잡기 힘들어서. 아무래도 저번에는 마랑님이 피지컬을 이용해서 네. 최대 파워를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엔 자전거의 흔들림이라든지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힘을 쓰면 아까 타보셨지만.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엔 저의 완승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몇 킬로를 지금 지향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프로 명색이 프로 선수인데 60 후반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40킬로 정도로 가다가. 네. 최고속도 내볼게요. 자리 잡고. 가다가. 최고 속도 찍는 겁니다. 네. 300m 지점에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 150m 돌파했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에어로 자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모습. 와, 역시 프로. 이제 몸 풀렸어요. 자, 역시 유튜버. 유튜버 3,500명 유튜버. 자,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네. 밟으시면 됩니다. 자, 점점 밟고 있어요. 자, 밟고 있습니다. 62 밟았습니다. 이게? 네. 네. 이게 보니까 예. 너무 세게 밟으니까 밀려요. 아, 60이 넘어가면 밀리네요. 제가. 자, 일단은 62kg. 자, 인정하십니까? 일단 인정 못하지만 네. 아니, 기록은 일단 인정하십니까? 일단 해야죠. 뭐 말하는 거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하는 거 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균형도 못 맞춰서 지금 자존심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네. 몸은 좋은데 네. 62 넘어가니까 얘가 밀렸어요. 아, 대표님 이거 밀리는 거 아닙니까?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체감 지속은 한 70km 됐는데 밀리더라고. 야! 말 중에 왕이라네. 64까지 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냥 내려보세요. 마지막에 땅이 밀리는데. 아, 한 빨리 내려보세요. 한 번만 해볼게. 자, 마지막 한 번. 이번에 있으면 인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자. 자, 박수입니다. 가자. 여기까지. 네. 이래야 재밌죠. 네. 아, 그럼요. 역시 일부러. 아, 다들 너무 열심히 좀 잘 해주셨고요. 또 프로님이 역시 여기 로라에서는 사실상 조금 봐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의 재미를 위해서 마랑TV의 부흥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프로님한테 예, 박수 쳐드립니다. 이게 희생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대표님. 네네. 55 예상하셨네요. 네네. 순간적으로 앞에 6자가 확 보여서 깜짝 놀랐고요. 네. 네. 자, 오늘 또 소개해주신 이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 Now don't believe him. He's a liar and a sugarcoater. Just wait until break of dawn. What you have to say, but don't forget to leave the motor.